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올림포스 국어로 독서 지문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오늘 이제 그 지난주까지 방과후가 이제 잠시 종료가 됐고, 이제 조금 남긴 했는데, 이제 이번주는 시험 전주라서 방과후가 없어서 다행히 강의 찍을 시간이 생겨가지고요. 이제 오늘 강의를 찍게 됐어요. 오늘 강의는 제목이 합리적 사유의 속성이라는 글이거든요. 자, 요런 글이에요. 합리적 사유 속성인데, 요 강의를 찍게 된 거는 1학년 학생 중에서 이제 여러 학생들이 요 강의가 좀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요 강의를 찍게 됐고요. 또 하나 강의가 있는데, 이제 그 간섭 효과에 대한 좀 약간 기술 지문 관련된 글인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어렵다고 해서 일단 요 강의는 오늘 찍고요. 간섭 강의는 내일 찍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혼자 미리 공부를 하고 있겠죠. 물론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있겠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먼저 한 거, 그리고 그걸 잘 이해했는지 여부를 이 시간 통해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늘상 말씀드리고 있는 거, 독서 지문 공부는 글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들으면서 재미도 없을 수 있고, 무슨 얘기 하는 거지? 이제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일단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일단 지문을 읽어본 상태에서 잘 이해했어, 이런 친구들은 이 강의 들으면서 내가 이해한 게 맞구나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직 이해가 잘 안 됐다 그런 친구들은 들으시면서 듣고 난 후에 아, 저 부분이 저런 내용이었어, 혹은 나 나름대로 잘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뭐야, 이게 이런 내용이 숨어 있었구나, 아, 요 글은 요렇게 비교하면서 봐야 되는구나, 요런 것도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자, 독서 지문 제일 먼저 공부할 때 선생님 항상 뭐부터 확인하라고 얘기하죠? 항상 문제부터 확인하라고 얘기를 하죠. 자, 가볼게요. 일단 합리적 사유 속성, 요 1번 문제부터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윗글에 합리적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그러면 이 글은 당연히 우리가 방금 제목을 알려드리고 시작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독서 지문 문제를 풀 때는 제목을 모르잖아요. 근데 친절하게 1번 문제에서 이 글은 무엇에 대한 글이다 설명을 해줘요. 합리적 사유에 대한 설명이다. 기존 문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보적인 방향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글은요, 보여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기존 문화의 한계를 극복했다, 그리고 진보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역할을 했다. 기본적으로 이 글 안에 1번이 답이 되려면 기존 문화의 한계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한계가 나와야 되고, 이것을 진보로 이어가는 거냐. 두 개의 키워드가 있죠. 한계, 진보가 맞니? 두 번째, 자연과학 분야의 발전을 이끌며 향상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면 자연과학 얘기가 어딘가에 있겠죠. 그럼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인문학적 비판의식을 창안함으로써, 인문학적 비판의식이라는 게 그 어딘가에 나오나 보다. 그러면 인류 생활에 악영향, 그럼 뭔가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것도 나오나 보다. 이게 맞다면요.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최소한 다섯 개 중에 네 개 맞다는 얘기니까,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쳤던 것도 있죠. 한계, 진보, 그 다음에 자연과학 분야의 발전, 향상, 인문학적 비판의식을 창안해서 악영향 미쳤다, 인간이 만든 제도를 변화시키거나 그 다음에 생각을 바꾸는 거니까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게 합리적 사유인가? 맞아. 다섯 번째, 정복적 자연관을 형성했다. 그럼 뭔가 좀 독특한 용어잖아요. 그럼 정복적 자연관이라는 게 보면 어딘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때 와서 얼른 확인만 해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두 번째 2번 문제는 윗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하는 거니까 일단 보기를 먼저 읽기 전에 윗글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풀 필요 없고, 3번 문제의 특징은 기억을 고려할 때니까 기억을 읽고 나서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독서 지문 공부할 때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오른쪽에 정리를 해가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간단한 키워드로 정리하면 되지만, 여러분은 시험 공부를 하는 거니까 시험 공부할 때는 이 글을 내가 잘 이해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정리를 할 수 있나 여부를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공부를 하셨다면, 이 글을 읽으셨다면 선생님이 지금도 보여준 요 다섯 가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띄워볼게요. 글을 읽은 다음에 보셔야 돼요. 자, 읽었다면 이전 문화의 한계, 그 진보한 세계, 요런 말들이 어딘가 있음을 여러분이 알 수 있었어야 돼요. 두 번째, 합리적 사유와 자연과학의 관계. 합리적 사유와
전통적 신분 제도의 관계, 합리적 사유와 인문학적 비판 의식의 관계, 합리적 사유와 의료 분야의 관계. 자, 뭔가 좀 보이나요? 이 글을 읽었다면 이 글의 소주제를 선생님과 함께 적을 건데 그 소주제 안에 자연과학, 전통적 신분제도, 인문학적 비판의식, 의료 분야에 이 합리적 사유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써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글을 읽고 여러분이 답할 수 있으면 내가 이 글을 잘 읽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 다섯 가지가 핵심 포인트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글을 안 읽었다면 잠깐 스탑 해놓으시고 글을 읽은 다음에 보셔야 돼요. 아셨죠? 합리적 사고란 무엇인가? 합리. 이성적인 거죠. 막 감정에 막 매몰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있죠. 이런 합리적인, 이성적인 뭔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1문단부터 시작합시다. 인류의 역사에서 이전의 문화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있네요. 그죠? 한계를 극복하고 더 진보한 세계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국면에는 늘 합리적 사유의 발전이 등장했다. 그럼 여러분 키워드가 하나 있죠. 기본적으로 지금 합리적 사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죠. 합리적 사유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했나 봤더니 일단 이전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전 문화가 있을 때 뭔가 한계가 있어서 진보한 세계로 나아갔다라는 것 같은데 이전 문화에서 뭘 느껴서요? 여기에 한계점을 느껴서 이로 인해 진보한 세계로 가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것, 가능하게 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합리적 사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아, 이전 문화에서 진보한 세계로 갈 때 합리적 사유가 뭔가 역할을 했구나. 그렇다면 우리 1번 문제에서 1번에 1번 기존 문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보적인 방향으로 이끈 역할을 했다? 맞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1번에 1번은 지울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제 이번 기말고사 공부하는 거니까 사실은 기말고사에는 여기 나와 있는 문제가 그대로 나올 리가 없죠. 그럼 일단 문제는 풀되 만약에 문제를 출제한다면 뭘 낼 수 있을까? 그거를 주안점을 두셔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독서 문제의 포인트는 이 글에 대한 이해도 문제, 즉 사실 이해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일치 불일치 문제라고도 하니까 무엇에서 무엇 넘어가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럼 만약에 혹시 반대로 진보한 세계에서 이전 문화로 나아가는 거꾸로 얘기하면 틀린 거겠죠. 방향성을 잘 잡아야겠죠. 자, 신화를 통해서 우주와 자연을 설명하던 시대에서 자연철학이 등장할 수 있었던 시대에도 합리적인 사유의 도전이 있었고 자 그렇다면 신화를 통해 우주와 자연을 설명하던 시대에 자연철학이 등장할 수 있었던 시대에도 그럼 이게 등장했다라는 건데 이럴 때에도 합리적 사유의 도전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합리적 사유의 도전이 있어서 이게 등장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또 하나 중세를 벗어나 근대라는 세계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한 것도 역시 합리적 사유였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전 문화를 얘는 뭐라고 보고 있냐면 중세를 벗어나 근대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중세라고 하는 건 이전 문화가 있던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 진보한 세계는 근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신화를 통해서 우주와 자연을 설명하던 시대에서 자연철학이 등장할 수 있었던 시대 그러면 신화를 강조하던 시대에서 자연철학 시대라는 두 개의 시대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앞에 시대는 어디겠어요? 여기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신화를 강조하던 여러분 신화는 이성적이에요? 비이성적이에요? 막 제우스 신 너무 이성적인 이야기지 그래요? 누구나 납득이 가요? 막 신들의 이야기가 너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그건 약간 좀 판타지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신화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속성이 있지 않아요? 자, 이러한 신화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연 철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철학이라고 하는 건 머리로 생각을 하고 사유를 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렇다면 철학이라는 것들이 등장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성을 중시하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한 이 시기는 중세를 벗어나서 근대로 나아갔다고 했는데 신화에서 자연 철학으로 중세에서 근대로 나아가는 이 시기에도 합리적 사유의 도전들이 영향을 이렇게 미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능하게 한 것이 합리적 사유였다고 했으니까
이 1문단의 핵심은 합리적 사유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어디 갔지? 오, 이런. 응? 왜 주제가 없지? 이런 주제가 왜 지워졌을까? 그럼 2문단도 혹시 지워진 거? 여기 있네. 이런. 자, 1문단 주제는 적어줄게요. 여기는 합리적 사유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합리적 사유의 역할이 써 있는 거죠. 오늘 썼다가 요거를 까만색을 지웠는데 그 같이 사라졌나 봐요. 자, 그러면 어떤 거죠? 바로 이전 문화에서 진보한 세계로 나아갔다. 요게 이제 합리적 사유의 역할이다. 요쪽이 이전 문화인 거고 요쪽이 진보한 세계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하셨어요? 합리적 사유라고 하는 건 기존 세계에서 더 발전된 세계로 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였구나. 합리적이라고 하는 이성적인 사고가 그런 역할을 했구나. 자, 근데 이 문단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합리적 사유가 가장 두드러진 성과가 있었대요. 어딘데? 자연과학 분야. 아까 뭐 자연철학 얘기했던 것 같으니까 그럼 자연과학 분야라고 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합리적 사유가 영향을 미친 곳인가 보죠.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단 갑시다. 여기 보니까 코페르니쿠스가 나오네요. 자, 코페르니쿠스는 천문관측을 통해서 기존의 천동설, 여러분 봐요. 조금 전에 우리가 뭐라 했냐면 기존의 문화가 있었잖아요. 이전 문화가. 근데 친절하게 기존의 천동설이란 말을 쓰잖아. 그럼 기존의 천동설은 어느 쪽이겠어? 당연히. 왼쪽, 오른쪽. 당연히 오른쪽 아니겠어? 이건 누가 봐도 오른쪽이거든. 그러면 이런 기존의 천동설이라는 것들이 의미하는 것들은 아마도 이전 문화와 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러한 천동설이 자신이 관측한 여러 천체 운동에 관한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어. 즉 뭘 깨달았냐면 한계를 깨달았다. 1문단과 똑같은 구조예요. 그죠? 이전 문화의 한계를 깨달았다고 써있잖아요. 그래서 종래의 천동설을 뒤엎는 자 무슨 설? 지동설. 그럼 요거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진보한 세계겠죠. 진보.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천동설을 쓸 수 있겠고 이쪽에 지동설을 쓸 수 있겠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는데 영향을 준 거다. 누가요? 합리적 사유. 자, 그리고 저 밑에 지동설은 자연의 변화가 우주의 섭리나 신의 의지에 의해 우리 아까 신의 의지라고 하면 또 통할 수 있는 말이 신화라는 거 통할 수 있잖아. 신의 의지에 의해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쪽에 있는 천동설에 대한 부분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신의 의지라든지 우주의 섭리 같은 것들을 중시한 부분이 이쪽의 파트라 볼 수 있겠고 이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머지는 지동설 쪽이겠죠. 자연 그 안에 내재한 법칙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자연이라는 것이 자연의 변화가 우주가 뭐 영향을 미쳐. 신들이 막 자연을 막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 신의 의지에 따라 막.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가 내려. 신이여 노하지 마소서. 이렇게 막 빌거나. 모든 자연현상이, 신이 우리를 벌 주시려고 하는 건가 봐. 신의 은총이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 그 자체, 자연현상. 그냥 뭐 이건 자연선 자연현상 아니야? 예를 들면 비가 내려. 비가 내릴 때가 됐으니까. 건조한 시기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뭔가 비가 내리나 보지. 이렇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자연 안에 내재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걸 객관적인 관점이라고 설명하네요. 자 그러면 객관적이란 말은 뭐랑 통할 수 있냐면 이성적이란 말과 통할 수 있죠. 자 왜냐면요 감정이라고 하는 건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하지 않죠. 사람들마다 객관적인 감정이 있다? 그럼 객관적이라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감정이라고 하는 건 뭐 저 사람은 저렇게 느낄 수 있고 이 사람은 이렇게 느낄 수 있고. 근데 이성이라고 하는 건 어느 상황에서 우리가 야, 넌 되게 이성적이다 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감정이 치우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어떤 가장 그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합리적인 행동을 할 때 넌 이성적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객관이란 말은 뭐랑 통할 수 있냐면 이성이란 말과 통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객관적인 관점이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 16, 17세기의 과학혁명은 인간이 넘어가죠. 인간이 자연세계의 여러 물체나 현상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자연세계가 인간의 감각이나 생각과는 별도로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연 그 자체 내에 내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연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인간이 자연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연 세계가 별도로 존재하고 작용한다는 것을 뚜렷하게 인식하게 하였다.
즉 쉽게 말해서 자연이라는 것은 인간과 별개의 존재로 스스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신의 의지에 따라 자연이 막 변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은 자연 자체적으로 변하고 자연 현상이 존재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 나오네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로, 자, 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뭔가에 대한 지식 이런 걸 볼 수 있겠는데, 자연에 대한 객관적인 탐구, 아하, 그럼 아는 것이 힘이다. 이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건 자연에 대한 객관적인 탐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자연에 대한 객관적인 탐구는 아까 얘기했던 객관적 관점과 통할 수 있는 거겠네요. 강조하였다. 근대 자연과학은 이후 산업혁명의 발판, 그렇다면 산업혁명의 발판이 되어 인간의 삶의 변화, 우리 아까 변화 읽었었는데 어디였냐면 1번에 2번에 자연과학 분야의 발전을 이끌며 인간 생활 방향상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자연과학 분야의 발전이 인간의 아까 생활 향상, 인간 생활 향상이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를 안겨주었다는 말은 뭐 틀린 말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 1번에 2번도 어허 맞는 말이었구나라고 여러분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문단의 주제는 뭐 얘기하고 있냐? 합리적 사유가 여기 나와 있는 자연 철학에 대한 것들, 그죠? 아까 정확히 얘기하면 자연과학 분야에 대한 것들 설명했었으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연과학 분야에서 두드러진 합리적 사유의 성과. 그러니까 지금 1문단에선 합리적 사유라는 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쳤는지 역할을 얘기했는데 그 합리적 사유가 특히 자연과학 분야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기존에는 어떤 자연을 바라볼 때 신의 의지다. 혹은 뭐 여기 보니까 인간이 자연현상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했으니까 어떤 인간의 감각과 생각과 연계해서 생각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인간과는 별도로 자연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문단의 특징, 이렇게 자연을 신의 의지나 우주의 섭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1번에 1번과 2번 지웠어요. 자, 근데 3문단에 합리적사의 성과는 과학기술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면 또 다른 분야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합리적 사유가 영향을 미치는 곳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사유는 무력이나 정치, 권력, 종교적 권위 등이 비합리적인 근거라는 점을 드러내면서 전통적인, 자, 별표 쳐야겠네요. 전통적인 신분 제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어떻게? 자연법과 천부 인권 사상을 형성해서, 그러면 합리적 사유가 얘네를 만들었다는 거니까 자연법이나 천부 인권 사상이라고 하는 건 합리적 사유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얘네들은 뭐 이성적인 것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모든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는 점을 보편적 가치. 자, 보편적이란 말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객관적이란 말과 통할 수 있는 말이 바로 보편적인 거죠. 오케이. 자, 연계되는 키워드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다. 그렇다면 합리적 사유 이전 시기는 어땠을까? 인간은 공평한 존재가 아니고 평등한 존재가 아니고 제각각의 계급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밑에 그 결과 근대 민주주의가 도래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사유라는 것들이 뭘 만들었냐면 인간은 모두가 평등한 존재라는 것. 여기다 좀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하나 끊어 볼게요. 지금 신분 제도에서 그냥 이렇게 정리해 볼까? 잠깐 지울게요.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부분에서 합리적 사유가 뭘 가져왔냐면 인간은 평등한 존재, 그죠? 그리고 자유로운 존재다라는 걸 지금 가져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인간이 이거와 반대로 인간은 자유와 평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물론 이 글 속에 이 말은 안 나와 있긴 하지만 자, 그 결과 이렇게 변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첫 번째, 민주주의가 도래하게 되었대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거, 민주주의 도래였다 썼다 그래서 이쪽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이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민주주의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도래해서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그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들은 모두가 뭐하다는 얘기예요? 평등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 공동체 의사결정을 하는데 몇 사람만 딱 해. 그러니까 요거에 반대는 거잖아. 공동체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한두 사람이 따라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과 나머지 사람 사이에는 평등함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게 기존 사회였다라는 거죠. 흔히 말하는 이제 왕이 있고 백성들이 있는, 군주가 있고 밑에 신하들 밑에 있는 어떤 민중들이 있는 그런 식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모두가 함께 참여를 하는 거죠. 이게 평등. 길을 열어주었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다시 합리적. 그러면 민주주의가 도래해서 그 결과 합리적 사유를 더 중요한 가치적인 기반이 되었다. 그러면 민주주의가 뭘 더 만들었어? 합리적 사유를 더 중요하게. 약간 순환 구조네. 합리적 사유라는 것이 민주주의를 만들었고 그 민주주의가 도래해서 모두가 참여하다 보니 다시 합리적 사유를 더 중요하게 생기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평등을 맛보니까 야, 이 합리적 가치라는 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 기반이 되었고 합리성의 산물로 출현한 자본주의. 그렇다면 이 합리적 사유 결과 또 하나 나타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자본주의가 출현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주의가 도래해서 의사결정에 모두가 참여하는 일이 벌어졌고 또 하나 여기 보니까 자본주의도 지금 합리성의 산물로 출현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자본주의도 출현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자본주의가 출현을 해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죠. 이거는 자원 이용의 효용성을 극대화했대. 자원 이용의 효용성.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쓸모가 있다. 유용성과 연결되는 거니까. 그럼 자원 이용의 효용성을 극대화했고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자본주의의 핵심 포인트가 뭐라는 거죠? 일단은 이것 결과 자원을 이용하는 데 효용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극대화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자원 이용을 극대화했어요. 그러니까 자원을 많이 이제 사용하게 되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냐? 모든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그러면 자원 이용을 하면서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썼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자원 이용의 효용성 결국 무엇에 이용되게 됐냐면 인간의 행복, 그죠? 인간의 행복이라든지 아니면 인간의 능력 개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용된 것이 바로 이런 자원 이용하는 효용성을 극대화했다라는 것. 그러면 여기까지 보게 되면 와, 지금 현재 이 합리적 사유가 영향을 미친 걸 얘기하는데 맨 마지막 이 부분 좀 고려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자원 이용의 효용성이라고 얘기하면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나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어. 그럼 결국은 이것을 위해서 자원을 이용하다 보면 자원은 계속 소비가 되는 거잖아. 누굴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그죠?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인간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썼다라면 자원 입장에서 본다면 자원은 오히려 소비가 되고 있는 거니까 하나씩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럼 3문단의 주제는요. 전통 신분 제도의 변화를 가져온 합리적인 사유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신분 제도의 포인트로 민주주의가 도래하고 자본주의가 도래했다는 걸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공평하다라는 것들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자본주의로 오게 되면 자본주의의 핵심은 일한 만큼 가져가는 거잖아. 자본주의가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노력한 만큼 내가 뭔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돈을 중요시 여기는 그 자본주의. 그래서 내가 뭔가 행복하기 위해서 자원을 많이 써갖고 자신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문제가 안에 있다라는 거죠. 자,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3문단 갈게요. 그러나가 나오죠. 선생님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나 인문학적 비판의식의 관점으로 볼 때 그럼 그러나가 나왔다는 건 앞에까지는 좋은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계속 좋은 얘기를 했잖아요. 뭔가 합리적 사유가 인간에게 뭐 민주주의도 도래하게 만들었고 자본주의도 가져왔고 뭔가 발전하게 만들었나 봐. 자, 그런데 인문학적인 비판의식의 관점에서 보니까 인류에게 어떤 문제점을 유발한 것이 바로 뭐다? 합리적 사유라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 이쪽을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합리적 사유를 통해서 뭔가 인간에게 그리고 뭔가 조금 좋은 점? 그죠? 왜냐하면 기존 사회에서 변화된, 진보된 모습이라고 했으니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거는 뭔가
발전을 가져왔던 게 합리적 사유라고 배웠는데 이 합리적 사유가 발전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발전을 시킨다는 명목하에 뭔가 부정적인 면모도 있었나 본데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뭔지 찾아보죠. 자, 합리적 사유의 성과 못지않게 그럼 이 성과라고 하는 건 장점이잖아요. 이거 못지않게 합리적 사유로 인한 폐해도 심각해졌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합리적 사유에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것의 폐해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뭘 통해 알아보고 싶은 거냐면 인문학적인 비판 의식의 관점에서 인문학적인 비판 의식의 관점에서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었다. 무슨 문제지? 근대 자연과학의 성립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자연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정복적 자연관. 아하, 지금 인문학적 비판 의식에서 보니까 여기 있는 합리적 사유라는 게 뭘 만들었냐면 정복적 자연관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로 통하는지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아까 앞쪽에서 말했던 여기 보이죠? 자원 이용의 효용성을 극대화했다라는 거. 요거랑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 이용의 효용성을 극대화했어. 왜 했어? 인간의 능력을 개발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걸로.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사고방식은 뭐랑 통하는 거야? 정복적 자연관이야. 이게 무슨 얘기야? 인간이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능력 개발을 위해 이 자연을 존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정복해도 되는 대상. 그렇다면 앞에서 말했던 요 모습은 다소 이기적인 모습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좋은 모습이라 생각하면 나를 위해 자기 개발, 오,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자신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 뭐 나쁜 거 아니잖아. 근데 문제는 그건 인간 중심의 생각인 거고 자연 입장에서 본다면 자연을 정복할 대상으로 봤다라는 거, 그게 인문학적 사고에서 본 나쁜 점이라는 거죠.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근대 이후의 자연과학은 결국 이것 때문에 자연을 파괴하면서 자연의 유용성을 창출하려다. 그럼 이때 유용성이란 말은 앞에서 뭐예요? 앞에서 말했던 자원 이용의 효용성. 요 말은 자원 이용의 효용성이란 말과 통할 수 있는 거고, 이거를 막 뭐 하려다가? 극대화하려다가 결국 많은 위기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정복적 자연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파괴를 하게 되었고 자연 파괴의 결과 유용성을 창출하려다 보니 수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키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4문단의 주제는요. 인문학적인 비판 의식에서 바라본 합리적 사유의 폐해가 무엇인지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5문단에 가면 한 번 더 얘기를 하게 돼요. 뭐냐면 의료와 관련된 분야에서도, 이게 이제 포인트인 거죠. 자, 지금 인문학적인 비판 의식에서 봤을 때에도 합리적 사유가 문제가 있었어. 왜? 정복적 가치관을 도출해냈으니까. 그런데 이 합리적 사유라는 게 의료 분야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를 가져오게 돼요. 생명 연장의 소망은 과도한 의료적 모험. 자, 그러면 두 번째예요. 이번엔 의료 분야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인문학적 비판 의식에서 바라보니까 정복적 자연관에서 문제가 있던 거고, 두 번째는 의료 분야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뭐냐 봤더니 생명 연장의 소망은 과도한 의료적 모험을 가져오게 되었대. 자, 첫 번째부터 정리해보죠. 얘는 첫 번째, 사람들이 모두 다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도 빨리 죽고 싶진 않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에 뭐 3대 거짓말인가? 뭐 그런 거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아우 이제 그만 죽어야지. 근데 정말 죽을 사람들은 죽어야지라는 얘기를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 장사치들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는데 어떻게 장사를 해요? 그런 것도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생명 연장의 소망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꿈이었다라는 거죠. 특히 많은 부를 이루신 분들은 돈을 다 쓰고 가야 되니까 오래오래 살고 싶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도한 이 결과 뭘 가져오게 돼요? 과도한 의료적 모험을 가져오게 돼요. 이 모험이라고 하는 건 뭔가 실험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한 실험.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생명 연장의 꿈 해갖고 무슨 뭐 유전자 개발도 해보고, 그다음에 뭐 의료적인 건 아니지만 옛날 진시황 같은 경우에는 불로초를 구하러 다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모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모험을 감행하다 보니 뭐 어디까지 왔냐면 유전자 조작을 하게 되는 거지. 자, 이 결과 유전자 조작이라는 것까지 나아가게 돼요.
자꾸 여기서 끝나냐? 그것이 아니라 이러한 도전의 과정에서 생명계에 교란을 초래하게 되고요. 그죠? 이 결과 생명계에 교란을 초래하게 돼. 왜냐하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데 생명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각각 갖고 있는 생명들이 있는 거잖아. 근데 인간이 인간을 만들어내게 되는 약간 인간 복제 문제까지 나아가게 되고 유전자 문제는 유전자 복제, 인간을 이제 변화시키는 거니까 그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옳은가? 뭐 생명 윤리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 생명을 이용하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는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자, 이래서 교란 초래한 결과 생명 이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뭘 초래하고 있다?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죠? 논란의 빌미가 되고 있다. 빌미라고 쓸까요? 빌미가 되고 있다. 자, 그래서 과학기술이 초래하는 여러 문제는 오늘날 과학 만능주의에 대한 회의적 시각의 근거. 그러니까 이 결과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냐면 사람들이 과학이면 모든 걸 다 가능하게 만들어줘. 실제로 과학이 진짜 많은 것들을 인간 생활을 변화시키긴 했죠. 그래서 이 과학 만능주의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생기기 시작했다. 회의적 시각이라고 하는 것들은 과연 과학 만능주의가 좋은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계속 생각해봤다는 얘기인 거니까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발전 과정 아까 어디였죠? 요게 어디였어요? 요거는 앞에 신분제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 있던 그 시점, 그죠? 거기에서도 개인의 합리적 이기심의 옹호, 이 옹호라고 하는 것들은 요 과정에서도 이기심의 옹호가 있었으니까 아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막 자원을 극대화하면서 유용성을 도출하다 보니 자연을 막 정복적인 가치관 통해서 막 파괴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잖아.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고 여러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은 합리적 사회라는 것들이 좋은 점도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많은 문제점도 유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라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5문단 주제예요. 의료 관련 분야에 발생한 합리적 사회의 폐해가 무엇이었나 정리했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공부 다 했으니까 이제 시험 공부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뭐가 중요해요? 정리가 중요하죠. 자, 정리 한번 해보죠. 일단 한눈에 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선생님이 독서 지문 강의할 때 이렇게 해서 다 공부한 다음에 정리를 한번 해드려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백교정대에 약간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도 여기다가 미리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보여드릴 거를 여러분도 한번 채워가면서 같이 보시는 거죠. 자, 지금부터 말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멍하니 조인수 강의한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마시고 보시면서 저기 들어갈 말은 뭔 것 같아? 내가 얘기하기 전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합리적 사유는 어디에서 어디로 발전하는 거다? 첫 번째 네모는? 대답했어요? 자, 이전 문화에서, 그죠? 자, 이쪽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진보한 세계가 들어가야겠죠? 요게 합리적 사유의 포인트. 그러면 합리적 사유가 이쪽에 아까 뭐 있었던 거 막 기억나요? 이쪽에 뭐 있었죠, 아까? 천동설, 지동설? 천동설. 여기는 지동설. 그죠? 기억나세요? 자, 요쪽이 아까 또 뭐 있었죠? 첫 번째. 예를 들면, 근대와 중세. 이쪽이 중세. 이쪽이 근대. 이런 것들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자연과학 분야에 영향을 미쳤고, 전통적 신분 제도에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합리적 사회의 폐해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씩 해봅시다. 자, 자연과학 분야 방금 얘기했어요. 천동설에서 지동설 바뀔 때 영향 미쳤어요. 자연은 별도로 존재하고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객관적인 탐구가 중요하다 얘기했던 게 자연과학 분야의 특징. 아까 얘기했던 신의 의지에 의해서 자연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은 그 자체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거. 두 번째, 전통적 신분제도는요. 자연법과 천부인권사상이라는 걸 형성했다. 천부인권이라는 건 인권이라는 걸 하늘이 부여했다는 뜻이니까 인간의 그 자체, 존엄성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유와 평등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민주주의가 도래해서 공동체 의사결정에 모두가 참여하는 일이 생겼고 두 번째로 자본주의 출현에 대해서 자원 이용의 효용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자신의 능력개발 그리고 행복추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었다. 다만 이걸 하기 위해서 단점이 뭐였냐? 자신의 능력 개발과 행복을 추구하다가 자원 이용을 효용성을 극대화하다 보니 이 자연을 내가 함께 누릴
그러니까 자연도 그 자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존재가 있고 인간은 인간 나름대로 존재가 있어서 우리는 평등한 존재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자연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존재로 봤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 나왔던 인문학적 비판의식 관점에서 정복적 자연관. 그래서 이렇게 창출 시도하다 보니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의료 관련 분야에서 생명 연장의 소망 때문에 블라블라해서 교란을 초래했었고 결국 과학 만능주의의 회의적인 시각을 가져옴으로써 개인의 합리적 이기심의 옹호 문제에 약간 문제가 생겼다라고 정리하고 있는 거네요. 되셨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으면 돼요. 요 정도 이해했으면 이제 이 본문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와도 여러분은 다 맞출 수 있어요.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본문은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를 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보셔야 돼요. 자, 1번 문제 봅시다. 그러면 1번 한계 극복한 거 아까 얘기했고요. 발전한 거 얘기했죠. 3번 인문학적 비판의식을 창안함으로써 여러분 인문학적 비판의식을 창안한 게 합리적 사유예요? 합리적 사유가 인문학적 비판의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지 얘가 얘를 만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합리적 사유가 얘를 만들었다가 아니라 인문학적 비판의식은 원래 존재했죠. 그것이 반대로 이 합리적 사유를 비판했으니까 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악영향은 뭐 맞는 것 같고요. 변화시키는 건 아까 얘기했었죠. 생각 바꾸는 데 했던 것들. 그게 아까 진보로 나아가는 거니까. 다섯 번째, 정복적 자연관 형성한 건 아까 얘기했네요. 그죠? 자, 2번 갑시다. 윗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해 봅시다. 도구적 합리성의 만연을 꼽는다. 프랑크푸르트 학파로에서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도구적 합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한계와 연결된 거 아닐까? 자, 도구적 합리성은 목적보다는 수단에 몰두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일을 왜 하는 거지? 하면 선한 목적, 그 목적을 선하게 하는 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수단, 그냥 요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거기에 몰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왜 버는 거야?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그 방법에 몰두한다는 거죠. 투기를 해볼까? 도박을 해볼까? 이제 이런 방법을 연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 및 효율성에 관심을 두다 보니 도구 혹은 수단의 측면에만 주목하게 되어서 중요하고 근본적인 가치, 그게 뭔데? 바로 목적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목적이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공부 왜 해? 라고 물어봤을 때 공부는 어떤 나의 뭐 꿈과 무엇을 위해서 그 실현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게 중요한 건데 그냥 성적 잘 나오게 하기 위한 방법에 초점 맞추는 거지. 뭐 요 학원에 가면 돼. 아니면 요것만 외우면 돼. 뭐 이런 것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수단, 그 도구만 막 집중하게 되면 내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어야 되는 그 이유나 근본적인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과에만 매달려. 여기에만 매달린다는 건 성과를 좋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 성과를 좋게 하기 위한 수단이 뭘까? 거기에만 몰두한다는 거예요. 성과주의는 그래서 방법적인 정당성은 아랑곳하지 않은 태도. 사실 방법적 정당성 중요하잖아요. 어떤 방법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정당성이 필요가 없는 거야. 왜? 그냥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니까. 그걸 위해서 이 방법이 효율적이기만 하면 돼. 방법이 잘못돼도. 그러니까 돈을 훔쳤어. 도둑질을 했어. 근데 어쨌든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럼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지. 문제가 있는 거잖아. 부작용을 만들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포인트는 방법적인 정당성이 중요한 거고 수단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것과 윗글을 이제 같이 연결하는 거예요. 자, 1번부터 가보죠. 적절하는 거.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는 생각은 방법 및 효율성의 토대를 이루는 관심에 당하겠군.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다. 그게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아까 뭐였지? 합리적 사유가 가져왔던 생각이잖아. 근데 요게 방법 및 효율성의 토대를 이루는 관심에 해당되겠대. 아까 말했던 여기를 보면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게 합리성에 대한 거잖아. 그럼 합리성이 방법 및 효율성에 관심 두는 거고 그럼 얘가 합리성에 대한 얘기하는 거고 요것도 아까 합리적 사유가 만들어낸 거니까 두 개는 통하는 말이라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오케이. 다음 2번이요.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자신의 행복을 얻게 되는 일은 중요하고 근본적인 가치에 해당되겠대. 이 글에 따르면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자신의 행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뭐 했지? 자연을 파괴했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그 이기적인 생각이었잖아. 이 결과 정복적인 자연관을 가져오게 된 거잖아. 결국은 내 능력과 개발, 내 능력을 개발하고 내 행복이 중요하지 뭐.
그러니까 자연 파괴되든 말든 뭔 상관? 이게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중요하고 근본적인 가치를 오히려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부작용을 낳았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얘하고 얘는 통하는 말이 아니겠죠. 얘는 이기심과 연결되는 거고 이건 근본적인 가치니까 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해하셨어요? 자, 3번 생명연장의 소망은 성과주의 목표에 해당한다. 생명연장의 소망만 막 추구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잖아. 성과주의 생각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잖아. 그 얘기하는 거죠. 4번 과도한 의료적 모험은 도구적 합리성의 만연. 이 만연이 문제 생긴 거고 이런 문제가 생겼었잖아. 그치? 5번째 생태계의 교란을 초과했다. 성과주의의 부작용. 이게 부작용에 대한 문제였잖아. 그치? 합리적 사유를 너무 중시하다 보다 생긴 부작용. 됐어요? 자, 마지막 3번 문제예요. 기억을 고려할 때, 기억이 여러분 책에서 뭐냐면 인류에게 닥친 여러 문제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까? 그 대안적 삶에 대해 서술형 문제네. 합리나 이기적이나 공동체라는 단어를 포함시켰으면 좋겠대. 그럼 이제 일단 첫 번째로 합리라고 하는 건 이 글의 기본적인 그 핵심어였지. 근데 합리적 사유 때문에 뭐가 생겼지? 결과적으로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생겼잖아. 그 결과 공동체가 깨지는 일이 벌어졌잖아. 그리고 나서 지향하는 거. 그럼 이 지향이라고 하는 건 얘를 지향해야 되지 않겠니? 그럼 뭘 지향해야 될까? 얘를 지향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연결하면 되실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럼 봐봐요. 합리적 사유로 인해서 이기주의적 삶의 모습이 요거는 지향했으면 좋겠고 공동체적 삶의 자체가 되게 중요하니까 이거를 지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뭐 간단한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얘는 지양하고 얘는 지향하자. 이렇게 문장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이기적인 거 왜 생겼어? 합리적 사고 때문에 생겼다라고 정리하시면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되셨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정리. 끝. 다 했네요. 자, 오늘은요. 선생님과 함께 뭘 봤냐면 합리적 사유의 속성이라는 글을 함께 봤어요. 합리적 사유 뭐였죠? 합리적 사유는 아까 얘기했던 이성적인 사유다.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감성과 혹은 어떤 신화 속에 있던 비이성적인 것과 반대되는 생각인데 합리적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장점들이 있는 건 분명해요. 인간이 발전하게 된 것도 그런 사유하는 힘 때문에 생겼던 거고 다만 그 사유하는 힘이 꼭 좋은 일만 벌인 것은 아니고 안 좋은 부작용도 낳게 되었다라는 양쪽의 입장을 모두 다 잘 반영한 좋은 글이라 볼 수 있는 거니까 이 내용들 잘 파악하시고요. 독서 지문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만 독서 지문을 공부한다라는 건 이 본문을 잘 이해하고 문제는 어떻게 만들었지 모르잖아요. 근데 출제 포인트는 분명해요. 본문에 있는 것들을 갖고 일치 불일치 문제를 만들 거예요. 아까 봤던 것처럼 합리적 사유가 뭔가를 만들었는데 얘 때문에 합리적 사유가 생긴 것처럼 쓴다든가 합리적 사유가 신분 질서에 미친 영향인 건데 합리적 사유가 그 신분 질서 내용을 써놓은 다음에 선지에서는 마치 무슨 이제 의료 분야에 미친 문제점 쓴다든가. 그러니까 분명히 의료 분야에 미친 문제점과 인문학적 가치관의 문제점이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연결고리를 A로 잡아야 되는데 B로 잡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내용 잘 이해하시고 오른쪽에 선생님이 쓴 것처럼 정리만 잘할 수 있으면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고생하셨고 선생님이 다음 시간 강의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뭐였죠? 아까 그 간섭 문제, 자, 물리학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 강의 갖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우리 다음 주에 기말고사 잘 치르고 이제 올해 1학년 생활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